그건 총을 잃는 거야. 보이나? 아씨 시끄럽다. 좀 조용히 해라. 시끄럽다. 깨낀다. 뭐야 그거? 총? 어머. 안 돼! 대결할래? 관역은? 관역은? 관역은 만들면 되지. 어머! 이 밤에? 자신 있나? 자신 있지, 나. 네 개 하자, 네 개. 자신 있나? 어, 자신 있다. 아, 군인 정신을 아직까지 유지하려고 저거를. 오우. 아니. 여기 총알이 애가 주워 먹으면 그럼요. 위험하니까. 나는 기회 세 번. 너거들 한 번씩. 이쪽 쏘나. 그 깬다니까. 아, 저 소리도. 아니, 여기 쏘고. 깨 깬다고. 안 깨, 그만해. 저기 들어가 있어, 이렇게 계속 뭐라 할 거면. 방에 들어가 있어. 아, 진짜.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싶다. 아, 진짜. 깬다, 이렇게 깬다. 깬다. 저 시간은 숙면을 취해야 될 시간 아니야, 애기들이? 애가 시끄러운 거야. 지는 사람은 안주 사기. 알았다. 오케이. 콜. 이상한 맞나 이게? 네, 남자들이 조용히가 안 돼요. 뭐? 애기 겨우 재웠는데? 그 흘리지 말이. 총알. 한 발 한 발이 좋아. 내가 찾을 때마다 너 그거 하나씩 먹일 거다. 근데 친구들도 눈치가 더럽게 없네. 아니 집주인이 괜찮으니까. 아, 속도잖아. 아씨, 깼다. 아, 결국 깼다. 아씨, 깼다. 아니, 총을 왜 흔들고 있어? 얌전히 술이나 한 잔 먹고 그러고 가지. 가자. 일로 해라. 아이고, 서로 편하게 하지 왜 불편하게 했냐고. 친구들한테 좀 창피했어요. 그래도 집에 손님이 왔으면 저는 좀 대접해주고 좀 챙겨주고 좀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와이프 화내는 모습만 보여지니까 친구들한테도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좀 저도 기분이 좀 안 좋았습니다. 그러면서 와이프한테 화낸다? 너 때문에 나 체면 깎였어. 자기 잘못한 거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화를 낸 와이프한테 화를 내지 않을까요?